사람의 필요는 늘 변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인생의 단계나 상황, 시간, 장소에 따라 그 필요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신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묶어두거나 물질의 결과에 집착해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진 말자. 삶의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 책장을 넘기기 전 한 가지 생각이 잠겼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 두 눈을 감고 1분 정도 고민해 보았다. 눈을 뜨자 눈꺼풀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조용히 들어왔다. 눈을 감고 있던 1분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친척, 아이들, 썩 괜찮은 직업, 외로울 때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그리 크진 않지만 아늑한 내 집, 가끔 멀리 떠날 때 나의 여행길에 동행해준 작은 자동차,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넉넉한 은행잔고 등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나이 들어 쪼그라든 몸을 햇볕에 쪼이며 시간만 때우게 될 날도 머지않아 찾아오겠지. 그때 내겐 무엇이 남을까? 방금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들이 과연 남아있을까? 아마 그 무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햇볕을 쪼이는 노인에겐 값없는 햇빛과 청량한 공기, 활동하는 생명, 즉 자기 자신만 남는다. 어쩌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아무렴 그때 가서 이걸 다 잃을 리 있겠어? 하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그런 것들은 당신의 삶을 다채롭게 비춰주는 장식품일 뿐이며 당신이 노력해 얻은 인위적인 결과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움켜진 것은 우리의 의지와 희망에 기대어 얻은 것들, 즉 애써 노력한 끝에 일궈낸 물질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나 삶 자체는 소유할 수가 없다. 아집에서 벗어나 잡다한 물질을 제거한 뒤 남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순수한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적게 소유하는 것이 갖는 의미이다. 단순함과 자유로움은 가장 아름답다. 그 외의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일본의 자유기고가 가네코 유키코는 적게 소유하는 삶을 설명해 왔다. 이는 아껴 쓰고 아껴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궁벽한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을 지니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할인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충동구매하지 않으며 잡념이 없는 삶이다. 가네코 유키코의 관점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물건은 소유하지 않는다. 또 밀어넘는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버린다. 그리고 재활용, 즉 자연으로 환원하거나 남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애초부터 소유하지 않는다. 내 삶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도 갖지 않는다. 최소주의가 있는 삶에서는 적게 소유하고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내려놓을 줄 알면 강해질 수 있다. 불필요한 욕망을 품지 않아야 잡념을 버릴 수 있으며 그래야만 본연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짧은 인생이기에 귀중한 시간과 공간을 내게 소중한 사람과 일, 사물에 주어야 한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 여유롭게 생활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담백한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당신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 죽도록 일했어. 이 정도도 소유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매일 가꾸고 다듬어줘야 하는 정원을 비좁은 집 안까지 들여놓을 필요는 없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언제든 자연도 감상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기 좋고 드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작품이나 역사적 유물 역시 집안 한쪽 구석, 어두운 상자 안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많은 화폭에 담긴 예술적 혼을 감상할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으니 말이다. 원하기만 하면 박물관 전체가 내 것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따지면 트레드밀도 수영장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 널찍한 산책로와 신선한 풀내음 나는 새벽공원이 하나같이 나를 위한 천연의 트랙이 되어주므로 이렇듯 적게 가짐으로써 우리는 사물의 가치 또 그것이 내 삶에 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단순한 소유욕 때문에 예술작품들을 어디다 뒀는지 까맣게 잊을 때까지 상자에 처박아 두는 불행한 삶을 반복하지 말자. 속박은 우리 삶을 끝이 없는 늪으로 몰아간다. 그곳에는 나 자신조차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타인이나 물건에 빼앗기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할인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자. 잡다한 물건들에 끌려다니거나 무력이 내 안은 엄청나게 하지 말자. 물질의 들고남이 균형을 이루어야 몸과 마음도 조화를 이루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필요는 늘 변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인생의 단계나 상황, 시간, 장소에 따라 그 필요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신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묶어두거나 물질의 결과에 집착해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진 말자. 세상은 매일같이 변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당신처럼 말이다. 그러니 늘 유동적인 자세로 사물과 자신을 대하며 때때로는 스스로를 살피자. 과연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바라는 것이 과도하진 않은지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다. 물질이 부족한 시대라면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로 안정감을 느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정연하고 담백하며 가벼운 삶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적게 소유하는 삶을 실천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인 셈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최선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최소주의다. 기억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모두 공짜다. 비 온 뒤에 청명한 하늘,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렇듯. 삶에서의 뺄셈은 우리 몸과 마음에는 덧셈이 된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지 않을 것, 감정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할 것, 과도한 근심에 매이지 않고 외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 그래야 더 많은 시간을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자신을 간섭하는 요인을 없애자. 이로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더는 막막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지나치게 많은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말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더욱 가볍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 나는 책장 맨 아래 먼지 쌓인 그 책들과 그 밖에 잡다한 물건을 정리했다. 그리고 전에 없던 홀가분함과 기쁨을 맛보았다. 이제는 매일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침대를 비출 때면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고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본다. 구석구석 비치는 햇살이 빛나는 광경을 말이다. 최소주의 생활과 함께라면 우리 삶도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실물이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을 바라보며 최소주의 생활을 실천해보자. 일부러 자는 척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도 깨울 수가 없듯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변화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한다. 변화하려면 스스로 변화를 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누군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뀜을 의미한다. 생각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은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변화를 원했다. 나는 그 친구처럼 간결한 삶을 살기로 했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과 욕망을 품지 않아야만 사람의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영역이 번잡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펼쳐진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보다 더 심플하고 아름다운 삶이 또 어디 있을까? 외부의 유혹이 줄어들수록 내면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자. 그 대신 푸른 식물이나 멋스러운 조명으로 장식해보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물건을 사도 삶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최소주의는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집안 아무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말고 불필요한 물건은 일찌감치 버리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꼭 나눠주자. 불안이 초래한 부산물을 곁에 두지 말자. 물건을 지나치게 쌓아두면 더 근심스럽고 초조한 상황에 처한다. 소유한 물건이 많아질수록 안정감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의 눈에 세상 모든 물건이 다 들어오지 않고 필요한 것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소중한 것만 남기자. 사실 이건 동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공원이 없는 동네도 있고 박물관, 미술관이 뭐 버스, 지하철만으로 가기 힘든 곳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더 정말 작은 벽화, 낙서 이런 거 하나도 귀엽고 소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 꽃을 가꾸시는 분이 있다거나 어디 아파트 화단 같은 데라도요. 제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요. 여기는 공원이 정말 많아요. 땅이 크니까 어디에 살아도 정말 큼지막한 공원이 다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냥 날씨도 좋고 해서 공원 가서 책 읽으려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이크로드처럼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자전거들이 타고 지나가 버리는 곳이라서 멈춰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벤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되게 이상한 기분? 좋은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와 이렇게 광활한 자연 속에 좀 약간 인공적인 공원이긴 하지만 있는 기분이 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호주 자연의 매력을 아직 크게 못 느꼈거든요. 한국 동네가 더 예쁜 것 같고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걸 잘 못 느낀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한창 올라오던 벚꽃 사진들 제가 그걸 사진으로만 본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으니까 너무 생생하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 겨울 끝나고 벚꽃 딱 펴서 살랑거리는 걸 보면 진짜 마음이 싹 녹아내리잖아요. 그게 너무 그립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이 보는 동네 주변 누군가는 정말 지금 보고 싶어 한다는 거 한국에 계신 분들 알아주세요. 최소주의 얘기하다가 벚꽃 얘기하다가 향수병 얘기까지 코로나가 이제 좀 지겹네요. 여러분은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동네에 예쁜 공원 있으신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지치신 분들이 자연에 위로받잖아요. 그게 뭔지 좀 요즘 알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싶다가도 가끔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미니멀리즘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묘하게 평온한 느낌? 혹시 요즘 좀 힘들거나 머릿속이 지끈지끈거리시는 분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시간 내서 쓰레기라도 혹은 재활용이라도 싹 비우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치우고 근처에 식물 있는 곳으로 찾아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